어머, 진짜 천장 낮다. GBSD가 더 커 보여. 이 집이 좀 낮은 거죠? 그런 것 같아요. 네. 좋았어, 깔끔해. 근데 약간 좀 이렇게 각을 맞추는 스타일이에요? 아, 근데 대부분 다 저렇게 하지 않아요? 안 그래요. 안 그런데. 너무 깔끔하시다. 전 저래요, 전 저래. 아, 키 큰 사람들이 약간 그런가? 방을 찾아볼까? 아우, 야, 좋네. 아, 이런 거 그렇게 안 했어. 근데 봐봐, 쿠션 색깔이랑 조명이랑 저 컵도 그렇고 쟁반도 그렇고 다 너무 예뻐. 되게 예쁜 거 좋아하시나 봐요. 저 조명 좋아하고. 인테리어도. 네. 아, 조명 좋아해요? 네. 옛날에 안 좋아했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가? 왜 저런 게 좋죠, 갑자기? 되게 아기자기하고. 어머! 아, 너무 귀여워요. 근데 잠깐 이제 혼자 계셨을 시기에 저 그 공허한 문제 알잖아요. 집에 들어갔는데 불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예쁜 조명을 좀 찾게 되는 경우가 저는 그랬거든요. 아, 사람 씨 딱이에요, 진짜. 그쵸? 우연치 않게 제가 지인 집에 갔는데 이 조명들이 마치 저의 허전함을 얘네들이 맞아. 달래주는 것 같아서. 아, 따뜻한 색깔의 그때부터 이렇게. 그럼 두 분이 한번 얘기 좀 하고 오시는데. 뭔가 되게 잘 통하는 느낌이랑. 본인이 다 이렇게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, 이 집? 아, 사실 여기 제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에요. 여기 제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에요. 어? 그럼 어? 벌써? 보면 천장이 좀 낮고. 네. 지금 사는 집은 누가 있나 봐요. 있나 봐. 어머 어머. 지금 사는 집은 사실 어머니가 사시는 집인데 부모님. 아, 어쩐지. 어머니가 올라와 계시나 봐요. 아, 원래 아버지랑 두 분이 사셨던 집인데. 네. 아버지는 지금 제주도에 제 친여동생이 제주도에 살아요. 아, 그래서 그쪽에 내려가 계시고. 그래서 막 겸사겸사 갔는데 너무 좋으신 거죠. 본의 아니게 떨어져 계시네요. 네, 저 때문에 두 분이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네. 네, 어머님 집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. 내 절망들 다 깨워라. 내 절망들을 다 깨워라. 어머! 귀여워. 저 깜찍한 밴드는. 저 딸 거 뺏은 거 아니에요? 맞아요, 딸 거예요. 맞대. 아, 저 너무 편해요, 근데. 아, 너무 귀여워요. 남자들이 미스트 잘 안 쓰잖아요. 그러니까요. 피부 관리 되게 잘하시네요. 잘 하시네요. 고루고루 펴를 바르자. 어머! 그리고 저렇게 거울 보고 바르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. 그냥 세수하듯이 로션 바르지.